조만간 그 저기 뭐죠? K옥션에 K옥션에도 제 그림을 볼 수가 있다. 한번 볼까? 제가 들어가게 될 섹션이 프리미엄 온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프리미엄 온라인 영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제 응찰할 수 있고. 근데 말만 프리미엄 같은데? 그냥 경매 아니야? 뭐 근현대 뭐 이렇게고 저는 아트 공예 섹션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는 작가도 보이고 있고 이제 아는 한 진짜 보면 그냥 한 번씩 보고 지나다니다 인사하고 이랬던 작가들. 그리고 김도훈 작가 우리 이제 뉴욕에서 같이 전시했던 작가분이죠. 작가도 있고 김영진 작가도 맨날 레전시 같이 했던 작가분이신데 이분도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적네 지금 아트공예 쪽은 생각보다 신창용 작가님도 이제 몇번 뵙고 어떤 이 섹션으로 들어가요. 네, K옥션. 네, 나중에 한번 들어오셔서 네, 응찰 응찰 해주시. 어디까지 올라가나 가격이. 또뭐 볼만한 거 있나? 메이저 경매. 아, 메이저 경매. 이거는 오프라인 옥션인가 봐요. 그죠? 온라인만 이제 따로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K옥션에서 하는 게 뭐랄까 이제 작가들 약간 DB 모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 온라인 요새는 이제 혹시 그 오프라인 전시보다 온라인 쪽 전시로 많이 이제 전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예, 지금 약간 데이터베이스 모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아, 칼도, 어? 칼도 작품이 있네? 근데 이게 600밖에 안 해? 이렇게 싸냐? 가격이 괜찮은데? 아무튼 뭐 여기 아무튼 프리미엄 온라인에 출품을 한다. 네. 별게 다 있네요. 뭐 주얼리도 있고, 뭐. 보니까 무슨 회원권? 뭐 이런 것도 막 팔던데? 무슨 여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경매할 수 있는 건다 하나 봐요. 그림이 이제 거의 뭐 메인이긴 하지만,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변희 선생님이 이제 그 제주도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이제, 근데 한번 저희 대학교 때 한번 이제 대학교에서 한번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뭐 작품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작품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우리 뭐좀 드릴 거 없나 하고 있어가지고 변신 선생님한테 우리 과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과 티를 이렇게 드렸어. 그 변신 선생님한테. 그래서 막 아유 뭐잘 있겠다고 막 그래서 막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 변신 선생님이 그 TV에서 무슨 인터뷰 뭐더라? 그 무슨 TV 미술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KBS에서? 근데 거기에 저희 꽈티를 입고 나온 거야. 지금 빵 터졌잖아, 진짜. 오, 저. 그 후드 같은 거였는데, 후드 티셔츠였는데, 아니, 우리 학교, 그 저게 학교 그뭐 이제 이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작업복으로 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편했나 봐. 완전 웃었던 기억이 있어. 변희 선생님. 아무튼 뭐, 다음 주 이제 좀 넘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제가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달인 거, 아. 진짜 잘 입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잘 입어서 깜짝 놀랐다는. 이게 지금 경매가 열흘 이렇게 하는데 아마 다음 파트에서 아마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 작품이 세점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세번 들어가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무슨 작품을 줘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